마지막 초대 가수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많이 기다리셨죠? 네, 추우시죠? 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나운서 모지안이었고요. 자, 마지막 초대 가수 소개해드립니다.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트로틴이죠. 송가인 씨의 무대를 큰 박수로 청하면서 2020 임시랜드 신년축제 음악 축하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또 어김없이 전국에서 아주 각 지역에서 임실로 많이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때 행사 끝나고 치즈를 잔뜩 주셔가지고 그 치즈를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먹었습니다.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임실 치즈가 보여서 항상 임실이 생각나곤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곡으로 제 3주 수록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 같이 신나게 박수! 자, 위에 계시는 분들도 박수!
내 청춘이 못나게 여섯 줄을 통겨라.
되셨어요. 다행히 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와,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무대에서 노래할 맛이 진하게 나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인이 보려고 오셨어요. 자, 다인이 보러 왔다. 오메 오메. 앞으로 임실 친지 축제는 다인이를 꼭 불러야겠어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 곡으로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 방금 한 거 또 하라고. 네, 잠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세상에. 아니, 2019년도에 그때도 왔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가인이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. 얼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그때도 그래서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은 당연히 또 많이 오실 줄 알고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왔더니 조금 덜 떨리네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임실 치즈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서 세계를 알리는 치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려면 우리 군수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겠죠? 가인이도 불러주고. 감사합니다. 메들리 준비됐나요? 안 됐어요? 아직 안 됐어요? 응. 얼마나 걸릴까요? 조금 걸리려나? 네, 얼마나 걸린대요? 나온대요? 네, 노래 얼마나 걸린대요? 조금 걸리면 나 한참 뭐 해불고. 응. 네. 네. 준비했던 메들리가 MR이 어떻게 돼버렸는가 없어. 임실에 사람이 많이 와갖고 MR이 긴장해버렸어. 그러면 다른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괜찮으시죠? 네. 감사합니다. 이해해주시리라 믿고 가인이가 더 신나게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밤차에
RBS DJ.